팩메밀 튀기보다 확실히 먹이 반응이 좋거든요, 얘들이. 근데 실제로 먹는 양은 얼마 안 돼요. 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은 올챙이 특집이에요. 지금 알량 농장에 올챙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저번에 브리딩된 올챙이들. 저번에 보셨을 때는 완전 쬐깐했죠. 코딱지만 했죠.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먹이로 주는 건 실지렁이고요. 다 살아있는 애들이요, 실지렁이들. 알령정도 이제 실지렁이 뭐 관리 노하우가 좀 생겨서 이제 뭐 살아있는 실지렁이를 항상 뭐 싱싱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주변은 잘 먹습니다, 애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실지렁이들이 퍼져 있는데 점점 이제 뭉칠 거예요. 마리모 같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막 실지렁이 되게 잘 먹습니다. 지금 준 거 한 200g 될 텐데 200g이면은 5분 컵 날 것 같고요. 자, 지금 얘들은 뒷다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단계고요. 아, 얘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도 분양을 하고 있는 얘들이에요. 얘들은 여기 일반 올챙이들은 10,000원, 일반 올챙이들은 카모 팩맨과 브라운 팩맨이 될 거예요, 대부분. 하고 여기 우리 알비노 올챙이들은 14,000원이에요. 얘들은 썬키스트 알비노와 스트로베리 팩맨이 될 거고요. 아, 먹이 잘 먹는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또 보여드릴 올챙이들이 많으니까 아, 다음 올챙이들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이 먹는 거 좀만 더 보여드릴까? 자, 뭐 지금 먹이를 막 활발하게 먹고 있진 않는데 한번 물어뜯는 거 보여줘. 보여줘. 뭐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줘요. 지금 얘 막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한 5분 뒤에 보면은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올챙이들은 화이트 트리플옥의 올챙이들이고 블루폼입니다. 얘들도 저번에 봤을 때 코딱지만 했잖아요. 지금 얘들 상당히 큽니다. 엄청 굵어요, CR이. 지금 뭐 큰 애들 다 분양 나갔어도 이 정도로 굵습니다. 얘들은 지금 뭐 물이 깔끔하진 않은데 생각보다 물이 상당히 맑은 상태입니다. 색깔은 이래도요. 자, 이렇고 애들 뭐 뒷다리도 나오고 있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얘들은 뭐 초식성 먹이를 선호하니까 초식성 먹이도 잘 먹고 있고요. 제 거 수초 다 뜯어먹고 있어요. 지금 아끼는 수초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먹이 먹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보면은 저 단정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네. 자, 일단은 먹이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막 먹이 떨궈줬고요. 지금 먹고 있는 먹이는 푸디바이트 제품에다가 각종 해조류나 이렇게 식물성 먹이를 첨가해 놓은 젤리입니다. 그래서 애들 먹이 반응 엄청나죠? 방금 막 줬는데 엄청 막 달려들어요. 제 생각에도 팽이 올챙이들보다 애들이 먹이 반응이 더 좋아요. 확실히 먹이 반응 애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실제로 먹는 양은 애들이 절반도 안 돼. 애들 보세요, 이렇게 미친듯이 달려들어요. 어떤 먹이를 줘도 그래요. 실지렁이를 주든 뭐 채소를 주든. 어? 얘는 뭐지? 아, 이번에 수초 산대, 수초원대에서 따라왔나 보다. 수초 산대에서. 아, 저 이렇게 제 왕의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생태적 다양성이 생기는 거라 수조 내에서. 아니, 그렇게까지 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독성이 있거나 생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식물이면 안 되겠죠. 아, 수초를 사면은 한 번씩 이런 게 따라옵니다. 수초 사는데도 잘 검역이 잘 된 데를 찾아야 돼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들은 이렇게 식물성 먹이를 좋아하는 이 챙이들. 젤리를 주면 이렇게 미친듯이 먹어요. 어떤 먹이를 줘도 되게 잘 먹어요. 팽멸칭이보다 확실히 먹이 반응이 좋거든요, 얘들이. 근데 실제로 먹는 양은 얼마 안 돼요. 실지렁이를 줘도 그렇고 저 어떤 사료를 주든 막 시금치 뭐 해조류 이런 걸 주든 엄청나게 잘 달려드는데 생각보다 먹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얘들이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뭐 다 잘 먹죠. 하고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당연히 단지 어각이가 국룰이죠. 얘들 단지 어각이 달려드는 것 봐.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브리딩된 올챙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올챙이 애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태어난 올챙이들인데 아, 지금 뭐 조명이 밝고 해서 잘 보이진 않네요. 일단 얘들은 아주 쬐깐해서 지금 뭐 자, 실지렁이 겨우 먹을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아, 아주 많죠. 얘들이 어떤 얘들의 올챙이인지는 이번 주 주말에는 한번 영상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겠고요. 지금은 맛보기입니다. 자, 지금 얘를 벌써 수초 옆에서 뭐야? 수초 뜯어 먹는다 또.
얘를 생각보다 수초도 좋아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어소 아래에 숨어있는 애들이 꽤나 많아서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여과 시스템 만들어주고 풀장도 준비해줘야겠죠? 지금 얘는 뭐 이렇게 팩맨 풀장 옆에서 있습니다. 또 뭐 몇몇 분들이 알량농장에 팩맨 풀장이 얼마나 사이즈냐고 종종 물어보시는데 2m 정도 되고 물은 약 950L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1톤이 되는 풀장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길래 알려드린 거고 또 누가 뜰채 빠뜨렸어 이거. 물론 저겠지만 이렇게 뜰채 어항에 빠뜨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대부분 제가 빠뜨린 거긴 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 팩맨 올챙이들과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 트리플록 올챙이들은 현재도 분양하고 있고 알량농장 저기 영상 설명칸에 있는 개구리 분양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씁니다. 영상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